4월 2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 해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리는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대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 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전반적인 출제 방식과 유형별로 조심해야 될 함정 및 풀이법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파트 1 1번 Watch game on TV. 어제 경기 중계 봤어? 라는 질문에 Heard it was exciting. 아니 못 봤어. 근데 재밌다고는 들었어. 가 정답이었고요. 2번 Calling for doctor. 어쩌구. 어떤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라는 전화에 Sorry with patient now. 죄송해요. 지금 환자 보고 계세요. 가 정답이었고요. Call for 빈출 수거고 patient 빈출 단어죠. 3번 When next bus leave. 그 다음 옥스퍼드행 버스 언제 떠나? 라는 질문에 Let me check schedule. 잠깐만 스케줄 확인해 볼게. 가 정답이었고요. 4번 Accepted to college. 너 걔가 대학교 합격할 것 같아? 라는 질문에 No doubt he will. 걘 무조건 합격할 거야. 의심의 여지 없어. 가 정답이었고요. Accept, doubt, 빈출 단어죠. 5번 Birthday party for son. 너 아들 생일 파티 해줬어? 라는 질문에 Didn't want one. 올해는 걔가 원하지 않았어. 가 정답이었고요. 6번 Ride earlier would have been late otherwise. 아까 태워줘서 고마웠어. 너 아니면 늦을 뻔했어. 라는 감사하는 인사에 Headed that way anyway. 나도 가는 방향이었어. 신경 쓰지 마. 가 정답이었고요. Otherwise 빈출 단어죠. 7번 Sorry passed over manager. 그 딴 동료가 승진 못한 거 유감이야 라는 대사에 Not supervisor material. 걔가 관리자 체질이 아니긴 해. 가 정답이었고요. Manager를 supervisor로 돌려말하는 선택지였죠. 헷갈리는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Right. Everyone saw it coming. 맞아. 다들 예상했어. 라는 선지는 만약에 다들 예상했다면 그러니까 승진이 떨어질 걸 다들 예상했다면 유감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Right이라는 즉답과 모순되는 대사죠. 그렇기 때문에 즉답 낚시였습니다. 또 Grow what it takes. 걔가 그 새 직책이 요구하는 그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거야 라는 대사는 승진했을 때 적절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Material 빈출 단어고요. 8번 Switch shift. 내일 나랑 일하는 시간 바꿔줄 수 있어? 라는 질문에 Would have if asked me earlier. 좀 더 일찍 물어봤으면 해줬을 텐데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Already working. 내일 이미 일할 예정이다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일단 지문에서 원래 내가 일할 시간인데 내일 대신 일해달라 라는 요청인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래 일을 안 하고 상대방 일하는 상황인데 내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요청인지 불명확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답하는 입장에서 일할 예정이다 가 100% 정답이다 라고 확신할 수 없을 뿐더러 이미 남자가 그 물어보는 뉘앙스가 이미 그 상대방의 시프트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물어본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 답변자가 자기 시프트가 어떻게 된다 라고 알려주는 답변은 뉘앙스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Shift 빈출 단어죠. 9번 Forgive insensitive. 너 걔 무개념 발언 용서해줬어? 라는 질문에 Back on speaking terms. 최소한 이제 대화는 하는 중이야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막 화난 말투로 I'm not ready to apologize. 난 사과할 마음 없어! 라는 대사가 나왔는데 지금 사과를 할 입장이 아니라 받을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낚시였습니다. Be back 빈출 수거고 Term apologize 빈출 단어였죠. 10번 Computer repair. 세라가 컴퓨터 수리 엄청 잘해 라는 대사에 Certainly get around. 확실히 잘 처리하더라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Teacher thing or two. 걔한테 몇 개 가르쳐봐. 걔한테 몇 개 가르칠 수 있다 라는 대사는 지금 가르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세라한테 배워야 되고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낚시였습니다. Get around 빈출 수거고 Repair 빈출 단어였죠. 계속해서 파트 2 11번 New intern show you around. 너 새 인턴이구나. 한 바퀴 둘러봐 줄까? 라는 제안에 Nice, thanks. 그럼 고맙지. 가 정답이었고요. 참고로 2월 26일 11번과 거의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죠. 계속해서 12번 Empty, can't see any. 주방 세제 다 쓴 듯? 싱크 아래도 없어. 라는 대사에 Buy more than. 그럼 더 사야겠네. 가 정답이었고요. 13번 Get soaked, forgot umbrella. 너 완전 젖어 우산 깜빡했다. 그랬더니 forecast 일기예보 안 봤어? 라는 질문에 in a rush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정신 없었어. 좀 급했어. 가 정답이었고요. forecast 빈출 단어죠. 14번 copy machine broken new one. 복사기 고장났는데 고치지 말고 그냥 새로 사? 라는 질문에 time we replaced it. 이제 바꿀 때 됐어. 가 정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12월 4일 12번에 거의 완전하게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replace 빈출 단어고요. 15번 no idea where rest disappear. 돈 일부 저금하긴 하는데 나머지 금액은 대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순식간에 사라져. 이런 대사에 track expenses closely. 그럼 지출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봐.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should save some. 일부라도 저금해봐 라는 제안은 이미 일부를 저금하는데 나머지가 없어진
된다는 대사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Rest expense 빈출단어고요. 16번 Promotion management 너 정도면 승진 가능하겠는데 경영진이랑 얘기해봤어? 라는 질문에 Right moment 그 얘기를 꺼낼 적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타이밍 재고 있어 가 정답이었고요. Promote management 둘 다 빈출단어였습니다. 17번 Snow shovel ourselves 눈 우리가 직접 치우기엔 너무 많이 쌓였어 라는 대사에 Removal service 그러면 눈 치우기 서비스 부르자 가 정답이었고요. 18번 Second hand car 중고차 같이 보러 갈래? 라고 했더니 너 신차 산다며? 라고 했더니 Depreciate 그 신차 감가상각 속도가 중고차에 비해서 두 배나 빨라서 그냥 중고차 사기로 결정했다 라는 대사가 나왔고요. Used car save value 확실히 중고차가 가치를 잘 지키지 가 정답이었습니다. Second hand car이 used car로 돌려 말하는 선택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Rather get new one 그런 이유라면 신차 사는 게 낫지 라는 대사는 지금 오히려 마지막에 말한 그 감가상각 얘기는 신차의 단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중고차를 사겠다 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또 Stay away from used car dealer 중고차 딜러들 멀리해라 라는 대사는 지금 중고차로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라는 건 부적절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Value, rather 빈출 단어였습니다. 19번 Submit report short notice 보고서 원래 다음 주까지인데 갑자기 내일 제출하라니 이거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 라는 좀 따지는 질문에 Sorry for spring on you 미안해 이렇게 갑자기 던져놔서 미안해 가 정답이었습니다. Short notice가 spring on으로 돌려 말한 선지였고요. 헷갈린 오답으로는 not feasible 내일까지 제출하는 건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좀 비현실적인데? 라는 선지는 본인이 지금 내일로 앞당긴 요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장 낚시였습니다. Submit, notice, feasible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20번 money worth 뷔페에 뽕 뽑으려고 너무 많이 먹다가 체했어 라는 대사에 pay for 지금 그 값을 아마 좀 치르고 있는 것 같네 가 정답이었고요. worth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유형 21번 party invite girlfriend 그 여자 파티에 남자 여자친구를 데려가도 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가 나왔고요. men mainly asking 남자가 주로 물어보는 것은 bring guest to party 파티에 게스트 데려가도 되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girlfriend가 guest라는 좀 일반화시킨 단어로 돌려 말한 선지였고요. 계속해서 22번 expensive move to suburb 도시의 물가가 비싸서 사람들이 다 계속 교외로 빠져나가는 중이다. struggle gas and food 기름 음식값 내기도 벅차다. city council 시의회가 뭔가를 좀 해야 된다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cost rise move away 비용 증가가 시민들을 이사 나가게 만든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move to suburb가 move away로 돌려 말한 선지였고요. 급된 디테일 오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우선 City Council failed 시의회가 사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 라는 선지는 그 시의회가 한마디 언급되긴 했지만 얘네가 교회로 이사 나가는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라는 게 지문 전체의 접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또 Living costs keep rising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듯하다 라는 선지는 이 물가가 최근에 올라서 막 이사 나가고 있다 까지는 언급됐지만 앞으로 계속 오를지는 일단 언급되지 않기도 했고요. 또 애초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지문 전체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접점이 아닌 언급된 디테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Only can afford basic necessities 시민들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 가능하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일단 생활 유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 물가 때문에 교외로 이사를 나간다 라는 게 메인 포인트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struggle, counsel, afford, necessary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계속해서 23번 vent on, lash out 어제 남자한테 화내서 여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대화가 나왔고요. woman mainly doing 여자가 주로 하는 것은 express regret outburst 동료한테 이렇게 화를 표출한 것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고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vent on, lash out 이런 단어들이 outburst로 돌려 말하는 선지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apologize for poor quality work 질 낮은 업무에 대해 사과했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금 업무 질에 대한 사과는 아니죠. 그냥 화를 낸 것에 대한 사과였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apologize for 빈출 수거고 express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correct 24번 still catch movie already booked 우리 내일 영화 그대로 보는 거 맞나? 이미 예매했다. Early dinner. 그럼 몰에서 먼저 만나서 저녁 먹자.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Dinner before movie. 영화 보기 전에 저녁 먹기로 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25번. Hurt ankle, listen, doctor, skip. 그 배드민턴 대회를 지금 다쳤으니까 건너뛰라는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회에 참가했다가 그 발목 똑같은 데를 또 다쳤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Ignoring doctor's advice. 의사 충고를 무시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26번. Paid leave used up. 유급 후가 다 쓴 것만 맞지만 그 엄마 수술 회복 도와드려야 되는데 조금 더 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여자가 뭐 많이는 안 되고 조금 더 줄게 그래서 남자가 고맙다 그러면 동생도 와서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Boss pay for 상사는 그 다음 달 남자 휴가에 대해
문제에서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aid leave가 boss pay for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fewer days off than requested. 요청한 것보다 적은 휴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애초에 뭐 며칠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뭐 며칠을 확실히 쓰기로 했다 라고 결론 난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요. 또 지문에 언급된 건 paid leave, 유급 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였던 반면에 최종적으로는 무급 휴가까지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한 것보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휴가를 덜 쓰게 됐다라는 거는 판단할 수 없는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27번 그 밴드 멤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랬더니 target same taste forum, 막 포럼 같은 취향 비슷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구해봐라 이런 제안을 했고요. fans of same artist, 같은 가수의 팬들을 노려봐라가 정답이었습니다. same taste가 fans of same artist로 돌려말한 선지였고요. target taste 빈출 단어입니다. 28번 chess club, 여자가 체스클럽 나가는 중이다. 원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가다가 요새는 일요일만 나간다. Years ago, 그 체스는 몇 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Knew how to play before joining. 클럽에 나가기 전부터 체스 둘 줄 알았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퍼 29번 rent free fresh air, 남자가 집을 사고 나서 월세를 안 내고 뭐 공기도 맑고 다 좋은데 downside commute drive far, 출퇴근이 너무 길어진 것만 좀 단점이다. miss free time, 퇴근 후에 자유시간이 많던 게 그립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live further, 회사에서 더 멀리 살게 됐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지점에서 아 그럼 회사로부터 멀어졌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further 빈출 단어입니다. 30번 그 정치인의 입장 표명이 느려서 여론이 더 나빠졌다. 같은 당 당원들도 아직 증거가 나오기도 전인데 먼저 손절 중이다. centrist, 이번 사건으로 중도층이 실망해서 표가 떠나갈까봐 걱정이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too quick, 남자는 그 당원들이 이 정치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손절 중이라고 생각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메인 유형 31번 monkey ape tell apart, 원숭이랑 유인원 구분되는 특징 세 가지를 나열하는 질문이 나왔고요. tail, 꼬리가 있고 없고 또 팔이 길고 짧고 chest narrow broad, 가슴이 좁고 넓고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된다 라고 언급됐고요. distinguish between, 원숭이와 유인원을 구별하는 방법이 정답이었습니다. tell apart가 distinguish between으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apart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32번 bioplastic environment, 바이오플라스틱이 뭐 친환경적으로 장점이 많지만 not without challenges, 아직 걸림돌도 많다. 첫 번째는 costly special facilities, 어떤 특수시설이 필요해서 좀 비용이 비싸고 두 번째로 compose immediately, 바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서 얘네들도 환경 악영향이 없진 않다 이런 점들이 언급됐습니다. outline limitations, 바이오플라스틱의 한계 나열이 정답이었고요. challenges가 limitation으로 돌려말하는 선지였습니다. plastic, environmental, facilities, composed, immediately, limited 전부 빈출이었고요. 계속해서 correct 33번 그 루프탑 파티 티켓 가격을 안내하는 지문이 나왔고요. early bird 온라인은 15불, 다음 주 온라인은 20불, at the door, 현장에서 바로 사면 25불, 그리고 이 티켓들에는 무조건 $10 free drink, 10불 어치의 무료 음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사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20불이 정답이었습니다. 34번 그 팀 보너스 제도 effect immediately, 바로 시행해 볼 건데 팀을 짜서 한 달간 운영해 보고 elect, 그 팀원들끼리 그 성과를 측정할 팀 리더를 투표로 뽑고 주 1회 만난 다음에 그 성과에 따라서 이 보너스를 책정할 예정이다. effective permanent,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이 제도를 영구화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continue indefinitely if successful, 만약에 성공적이면 무기한 지속할 예정이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ermanent가 continue indefinitely로 effective가 successful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management appoint leader, 경영진이 팀 리더를 선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경영진이 아니라 팀원들이 투표로 선발하기로 언급됐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immediately, effective, permanent, continue, definitely, management, appointment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35번 O-Cloud라는 어떤 우주의 거대한 천체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spherical, 이 동그란 구 형태인데 encapsulate solar system, 태양계를 넓게 이렇게 감싸는 거대한 어떤 성운이다. enormous debris, 거대한 파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source of comets not observed, 소행성들의 출처로 추측이 되긴 하는데 아직 실제로 관측된 적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urround solar system,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encapsulate이 surround으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spherical, solar, enormous, debris, source, comet, observe, surround 전부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인퍼 36번 wealth, happiness, spend,
돈은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게 행복에 더 중요하다. Others than yourself. 그 자신보다 남을 위해 쓰고 Experience than material. 물질보다 경험에 쓰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Material possession.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로 인해 달성되기 어렵다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Not determined. 행복은 금전적인 걸로는 전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예 무관한 건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 특히 남과 경험에 쓰는 게 자기 자신과 물질에 쓰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차별화를 시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결정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Experience, Material, Possess, Determine, 빈출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5 첫 번째 긴 질문에는 어떤 스크린 기술 사고로 정치인이 얼굴 멈춘 상태로 박제된 해프닝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Technicians red face once again. 기술자들이 낯 부끄러울 일이 다시 한번 발생했다. Humor. 다들 이걸 밈화시키면서 유쾌하게 막 반응하고 막 SNS에 글 쓰고 이랬다. Playfully banter. 그 정치인 본인도 이 박제된 얼굴보다 실물이 더 낫다면서 유쾌하게 받아쳤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7번 메인 유형에는 Public response to technical. 기술적 사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정답이었고요. 38번 인퍼 유형에는 More than one occasion. 그 기술 결함 사고는 한 번 이상 발생했다가 정답이었습니다. Once again. 또 발생했다라는 지점에서 아 그러면 예전에도 또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어야 했고요. Technical, public, response. 빈출 단어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긴 질문에는 Degenerative art. 불순한 예술 전시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그 히틀러가 과거에 미대를 두 번이나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악감정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Unpatriotic or mentally ill. 그 집권 이후에 그 모더니즘 예술가들한테 비애국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정신병 있다고 막 비판을 했다. Seize from museums. 그래서 여러 미술관들에서 이 모더니즘 작품들을 뺏어와서 한꺼번에 이제 전시를 했다. Jewish not majority. 뭐 놀랍지도 않게도 유태인들이 이 전시회 이 작품들의 대다수를 그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유태인 비율이 얼마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9번 How gathered? 그 전시 작품은 어떻게 모아지냐라는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Multiple museums. 여러 미술관에서 가져온다가 정답이었고요. 40번 What type? 어떤 작품이 이 전시에 포함되냐라는 또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Modernist style. 모더니즘 스타일의 작품들이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우선 Artworks featuring Jews.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나왔는데 유대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문제 삼았다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삼은 그 모더니즘 작품들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비판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또 Unpatriotic German. 그 비애국적인 독일인이라는 선지도 나왔는데 실제로 어떤 그 애국심이 없는 비애국적인 예술가들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이 모더니즘 예술가들, 애초에 문제 삼고 싶은 이 예술가들한테 비애국적이고 뭐 정신병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게 지문 내용이었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Patriotic, Mental, Seize, Majority, Feature 전부 빈출 단어였고요. 자, 청해 전 문항 살펴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 문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이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하시길 권장해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상세한 풀이 과정, 내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그리고 내 점수에 필요한 문장 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